진짜? 오래간만에 받아보내 이러네. 자. 아우 용돈 주세요. 용돈 주신다. 그 제안은 컸으니까. 자. 와 제안 컸으니까 얼마나. 아빠는 더 크니까. 아이 아빠는. 아들은 아들은. 아빠는 이거 세 배 떠줘. 자 이거 주고. 차라 차라. 센스 있으시다. 아.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이시안이 리버풀 코치 한번 만났나? 아, 알고 계시는구나. 역시 또 할아버지 관심 많으시지, 축구. 코치님께서 이시안이 칭찬을 많이 하던데. 아유. 네,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주특기가 뭔데, 시안이는? 저요? 응. 슈팅. 아, 진짜? 나중에 아빠만큼 네가 잘할 수가 있나? 더 잘할 거예요. 오, 오 표정. 오, 진짜가. 아빠가 만만해 보이지. 아빠가 만만해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 시현이. 아빠 언제부터 운동 잘했어요? 그때가 이제 이제 3, 4학년 무렵에 그 당시에 이제 아빠는 뭐 널비뛰기 해도 1등. 어? 다 1등이야. 1등, 그렇지. 운동신경이. 맞아, 운동신경 좋잖아요. 1등 했는 거 보여줄까? 그 당시에 상장, 어? 가 올게. 리피 줄게. 그 상장이 아직 있어요? 그걸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시안, 이리 와봐. 내가. 이시안이 옆에 봐봐. 자, 봐라. 진짜 아버님 멋지다. 멀리 쫓아가고 멀리 뛰기. 요, 이제, 여기서 1위다. 1위. 요거는 뭐야, 몇 초야? 공 던지기. 공 던지기를 1등했어요? 그러니까. 대박. 이거 내 만약 공만 잘 던지고 그랬으면은 은비형이 언니 없었을 수도 있지. 잘 던졌어. 은비형이 언니 없었을 수도 있지. 잘 던졌어. 야. 아, 맞네. 2등에서 그럼 내가 축구했지. 나도 우리 동네에서 축구부가 있었으면 축구했었을 텐데. 그럼 이동국이 없었지. 100m 달리기. 100m. 1등이야. 무조건 했다 하면은. 했다 하면 1위구나. 아빠는 1위, 2위 아니면 안 해요? 어머. 와, 안 하지. 야. 그래서 아빠가 이거 대회를 나가서 그 축구팀이 있는 감독님 있지. 아빠를 보고 이제 스카우트를 해 갔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빠는 축구 시작한 거야. 스카우트 당했구나. 야. 여기 아빠 옛날 축구화들 막 그때 놔두고 그랬었는데 야 여기 있는 축구화들이 23년 넘은 축구화들이야. 야 축구화. 와 축구화가 이렇게 많아? 대부분 다 버리는데. 아, 이게 그대로 있다고? 이제 시안이 크면 시안이가 다 신어야지. 맞아요. 우와. 그 신발 신고 이제 경기장 나갔어. 야 시안이 너 한번 신어볼래? 이게 되게 크니? 이게 축구화가 그때 당시에 한 3만 원 정도 했었어. 3만 원. 3만 원이었는데 아빠가 이제 3만 3천 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3천 원 맹당 줬거든. 모르셨어요? 어? 아니 알고도 그냥 주신 걸 수도 있어. 아니 아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여기 보면은 우리는 맨 땅에서 축구를 했으니까 이게 여기에 빵꾸가 난단 말이야 이게. 빵꾸가 나면 여기 구두방에 가가지고 여기 떼어 이렇게 이게 축구를 막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게 다 달아 그러면 이제 창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를 뜯고 그래, 다른 창을 갈아가지고 또 신어 축구화가 많이 신으니까 그래 그렇죠 뒤에 이 좀 봐봐 이 깔창 깔창 다 지금 뒤꿈치선 그렇지 역사가 있다 그죠 아. 역사가 아직까지 아빠 그 땀 냄새가 있지 않아? 봐봐. 왜 맡아? 그걸 왜? 왜 맡아? 그걸 왜? 왜? 아 귀여워. 야 역사다. 아, 30년 전에 발 냄새를 땀 냄새를 지금. 와 시안이가. 아빠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신던 거 모아놓고 있어? 아빠가 그런 걸 하겠나 지금? 저는 정말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절대 제 미안. 아빠. 저건 뭐야?
스크랩북? 야, 그거 그거 잘못 만지면 할아버지한테 혼난다. 연도별로 다 정리. 할아버지. 연도별로 다 정리하셨대요? 대단하시다. 할아버지 진짜 보물 1호야? 어, 보물 1호야. 집에 불이 났다 하면 딴 거 갈 거 없어. 이것만 들고 나오면 된다. 어, 세상에. 지금은 이렇게 신문 같은 게 없잖아. 응. 인터넷에서 다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어떠한 정보나 뉴스를 무조건 하고 신문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었어. 터미널 갑판 때 보면 신문별로 쫙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씩 다. 맞아. 맞아. 아빠가 언급된 건 다 찾고. 어, 할아버지께서 아빠 이름 세 글자만 들어가 있지 다 오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냥. 여기 완전 그냥 한 줄. 이동국. 아유. 와, 여기 차범근 축구상. 저 시절부터? 저 이름만 나와도 제가 오려가지고. 예, 초등학교에 이래갖고 최고 큰 상이 차범근 축구상이었어. 이 상 타는 날에 눈이 그래 마이 왔어. 서울에 눈이 억수로 왔다. 어, 억수로 왔어. 자, 그날이. 아우, 아픈. 아버님도 새롭겠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대진. 배 대진표를 갖다가 할아버지가 다 대진표까지 다 이렇게. 어, 대진표를 또 갖고 계시네. 와. 학교 다닐 때 경기했던 대진표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대박이다. 이런 게 역사라. 어? 고조롱구 배제고하고 지금 이래해서 저게 차돌이 선수도 배제고에서 이제 뛰지. 어, 차돌이 선수네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만나서 경기를 하고. 97년도. 이럴 적에 차범근 축구 감독이 자기 자식이 되니까 이제 보라 효창 운동장에 온 거야. 여기에서 이제 차범근 감독 눈에 팍 들어온 거야. 이제 차범근 감독님이 프랑스 월드컵에 나갈 적에 최연소 아빠를 갖다가 프랑스 월드컵에 딱. 뭐 한 골을 넣어서 16강에 들 수 있도록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굉장히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도 자랑스럽게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신 거지. 그 자료는 항상 그 이동국이라는 그 어떠한 인생에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의 기록이니까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또 그런 걸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래 뭐 나름대로의 그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멋있다. 멋지시다. 진짜 멋지시다. 어, 시간 정보. 어, 지희가 누구야? 어, 설마 아빠의 첫사랑? 지희? 아, 설마? 지희? 어, 뒤에 편지도 있어. 오, 팬인가 보네. 저렇게 팬들이 선물 준 거를 그것도 다 가지고 계세요. 와. 아버님이? 2001년 8월 2일 날 시작해서 9월 23일 한 달 동안 술을 놓으셔서 팬들이 선물해 준 거지. 와. 아, 정말 저거는 한 땀 한 땀이니까, 그지? 아, 팬레터구나. 아빠 팬이 있었던 사람이야. 축구할 때. 그때. 그 당시에 포항 우체국에서 아예 이동국이 함을 만들었다. 그 정도였어. 아, 진짜요? 아, 팬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우체부들이 배달을 뭐 하니까 인형이고 뭐 가오간 선물하고 팬데타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와갖고 이제 차 갖다 대야 싣고 오고. 엄청나네. 하루에 팬데타가 300통에서 800통까지 와. 아, 진짜 좋겠다. 팬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는 팬들이 막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다. 최고였죠. 그 당시에 그만큼 인기 있었다. 아빠 인기 엄청 많았어, 시안이. 아이들은 관심이 없죠, 지금? 안 됐네요, 애들은. 안물 안... 그렇지, 애들은. 자, 그거는 아빠 거는 일단 접어봐라. 이거는 제아, 이거는 뭐 이거 해야 제아 거요? 제아 거도 있어요? 제아 거도 하셨더라고요. 어, 나 제아 거도 있네? 맨 처음에 네 그... 아, 나 이 언니 예전에...
할아버지의 나왔는데. 행복이네요. 저거는 오남매들 이제 이래 아빠 이제 끝나서니 너희들 이제 이래 해준다고 이제 이래. 기사까지 이제, 다 프린트해놓으셨구나. 이제 기사거리 이래 나오면 다 이게 이제 피눈 모습이다. 아, 우리 거도 있어요? 우리 거도 있어? 요즘 피눈 모습에 이제 집중적으로 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집중 스크랩.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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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윤준이도 있다. 윤준이. 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좀 스크랩 좀 해놓으라고. 미나 거. 아, 진짜 대단하시다. 야, 이거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라고. 느낌이 다르지. 와, 최근 것까지 다. 재활 이거 할 때 아버지 TV 보면서 이거 우셨다 안 우셨다? 우셨다. 우셨지. 무조건 우셨을 것 같아요. 그 묻지 마라 지금. 근데 이런 꼼꼼한 거 보니까 시안이는 할아버지 닮았네. 시안이 꼼꼼해요? 꼼꼼해요? 진짜? 이렇게 꼼꼼하지 않아. 이렇게는 꼼꼼하지 않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셨을 때 아빠 누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오남매 중에서. 자모생아 전 흔역 같은 거는 네가 그 재야가 닮았지. 그거는 정신력을 그런데. 얼굴은 누가 제일 잘 많이 닮았어? 얼굴은 누구? 난 아니야. 회피하는데? 아니, 너 머리 짧으면 아빠랑 아니, 똑같을 거. 엄마 닮았어. 전혀. 샤이는 아빠 닮았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아빠 닮았다 그러면은 싫어하더라고. 왜? 아빠 너무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제일 싫어요. 아빠 닮았다는 얘기. 왜 그러지? 나 지아도 너무 예쁘고. 샤이도 아빠 좀 닮았나? 샤이 뭐 아빠 좀 닮은 거 그렇다 뭐. 어,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 아, 닮았어. 닮았네. 아, 닮았네. 시안이 아빠 닮았어.